대전 시내 붕어빵 노점상에 반죽을 공급하는 한 공장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억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엔 아무도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는데 경찰이 업체 대표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을 끈질긴 실험과 추적 끝에 밝혀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 없는 어두운 공장 안 한쪽 구석에서 불빛이 반짝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불빛은 시뻘건 불길로 변하고 공장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대전 일대 노점상에 붕어빵 기기와 반죽 등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7월. 다행히 인근 주택 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주인 47살 A씨는 불이 난 다음 날 1억 6천만 원가량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를 위해 현장을 조사하던 보험사는 공장 내부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처 불에 붙지 않은 양초가 젓가락에 꽂힌 채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 위에 놓여있던 겁니다. 현장에서 미처 타지 않은 양초 등이 발견되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만든 자연 발화 장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은 실험을 통해 해당 장치가 시간을 지연시켜 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점화 장치를 설치한 건 다름 아닌 회사 대표 A씨였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붕어빵 공장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화재로 보험금 4억 원가량을 수령한 바 있었는데 이번엔 스스로 한철 장사가 끝난 자신의 공장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겁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이 명확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철 장사가 끝난 뒤 붕어빵 공장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화재. 그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씁쓸한 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